이게 왜 변태야? 얘 이쁘다고 하는 거 변태냐? 햇볶을 먹어도 돼! 네, 저도 보컬로이드 되었습니다 하길래 새구. 나는 진짜 버건이 처음에 2D 라이브 했을 때도 진짜 신기했는데 2D 라이브 본인이 만든 건 것 같은데 그 만들기가 진짜 정말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만든 거 아니야 이 바보야. 돈 주고 샀어. 게... 아 이건 약간 오해가 있구만. 만들지는 않았고 이제 버추얼로 데뷔하기 위해서 라이브 2D 하시는 분 찾아서 개인적으로 맡겼습니다. 물론 캐릭터 디자인은 제가 다 했지만 그림이나 리깅 그런 거는 다 그분 해주셨어요. 버튜버를 이제 막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이세돌을 보고 아니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하면서 신청을 했던 거고 진짜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그림판으로 그리는 컨텐츠를 했어. 아 맞아 24시간 방송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경력직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아~ 그때 같이 얘기해보고 막 그랬으니까 맞아 같이 줄 서고 막 버건이한테서 비빔면 막 먹고 막 그랬었어요. 나 맨날 막 버건이한테 머리 있는 햄버거 먹어도 돼 버건이 머리 있는 햄버거 내가 다 먹어버려도 돼. 아 맨날 그랬어. 아니 거의 뭐 RPG NPC 마냥 그 말을 나 볼 때마다 똑같은 말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소환사님 머시킹 하셨나요 이런 식으로. 이 릴파도 약간 나를 보면 햄버거 먹어도 돼. 햄버거 먹어도 되냐? 어, 나 너무 배고파. 햄버거 먹어도 돼! 이게 항상 고정 멘트로 나왔던 것 같아. 아니요, 뭐, 기분 나쁘거나 그런 건 없는데. 아니, 왜 자꾸 먹겠다고 그러지? 아, 안 돼! 하면서. 항상 약간, 그렇게 있던. 아, 근데 진짜 버건이 놀리는 게 진짜 재밌어. 버건이 반응이 진짜, 진짜 댕꿀잼이에요, 댕꿀잼. 버건이. 아, 안 돼. 그러면서. 똑같네. 나 너무너무 좋아. 다 재밌어요. 맞아요. 다 재밌어요. 다 놀리는 거 재밌어요. 다 사람마다 달라. 아이니 언니는 약간. 뭐? 뭐라고? 왜 내가 그래야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점점 이렇게 웃는, 이렇게 받아치는 느낌? 그리고 릴파는.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루루는 어? 내가? 아하하 뭐야 하하하 이러면서 약간 진짜 약간 실친 느낌? 진짜 부산에서 친했던 그 여자의 그 또래처럼 이렇게 받아줘. 세구는 뭐야? 어쩌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정적이 있다가 갑자기 막 그런 식으로 하고 찬이도 되게 타격감 좋지 막 이 남자 왜 그래 아니야 아니야! 오이 난 잘못해! 뭐해! 막 이런 식으로 막 흐물흐물 거리는 느낌? 장난친다고 이렇게 쿡 찌르면 다들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데 다 다르니까 재밌어서 각자만의 반응이 정말 재밌어요. 진버거님 진짜 관찰력 뛰어나시네요. 댕똑같아요. 흐 그림쟁이에게 이 정도 관찰력은 기본이죠. 사료단! 버거 예전에 그 공포게임 하는 거 봤거든요? 버거 공포게임 하는 거 봤는데 아니 내가 너무 걱정될 정도로 엄청 무서워하더라고. 기절할 것 같이. 뒤 안 돌았어요?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진짜로. 아, 버거는 인정해줘야 돼요. 그래 나쁜 놈들. 맞아 버거는 공략도 안 했잖아. 그래 공략도 안 하고 공포게임도 진짜 못한 건데 시도한 것 자체로도 나는 칭찬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 3층도 스킵하면 그게 플레이한 건가요? 제 엑기스를 빼먹으시다니 한 판 더 하셔야 할 듯 이러면서 나는 그래도 그걸 왜 했냐면은 약간 전에 파피 플레이 타임 그것도 약간 좀 나 빼고 다 했던가? 그래가지고 그게 좀 신경 쓰였어. 왁타버스 그 유튜브 올라갔을 때 그게 좀 마음에 걸려가지고 이번엔 찬이도 하고 다 해가지고 뭔가 이세돌 다 같이 해야 좀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너무 무섭고? 일단은 할 것 같으니까 예습을 한 거지. 이번엔 저는 뽀삐 하자고 안 했습니다. 저는 안 했어요. 됐어 임마 다 똑같아 이씨. 아 정말 A부터 그쵸? K까지가 우와. 있습니다. 아주 쉽죠? 여기는 JQK는 어떻게 외우냐? K는 킹이에요. 왕. 왕. 퀸입니다. 여왕. 여왕. 점프는요? J는 잭인데. 근데. 잭. 쫄병이에요. 점프를 알고 있었지 왜?
레게노. 아니 원카드만 하는 사람이어서 그래요. 아니 왜 그러세요. 그리고 약간 뭔가 막내 티가 나는? 그 뭔가 말을 할 때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 귀엽고 뭔가 그냥 언니 혀 이쁘다. 혀 색깔 이쁘지 않나요? 혀! 혀! 변태! 이게 왜 변태야? 얘 이쁘다고 하는 거 변태냐? 이쁘지 않냐? 혀를 왜 보냐고? 아니 보이니까! 아니 왜? 난 니네들이 더 이해가 안 가? 아니 왜 혀가 이쁘다 한 게 왜? 염색이요? 아니 저도 혀 꽤 나름 핑크예요. 나도 괜찮아. 근데 언니도 이뻐서 그냥 봤어. 아 근데 내 혀는 약간 혀가 너무 조그매. 아 하면은 약간 혀가 작아가지고 하트 모양으로 된 게 보여요. 근데 언니처럼 이렇게 좀 컸으면 좋겠어. 혀 조그만 거 별로지 않나요? 메롱할 때 찰지지가 않아. 약간 메롱할 때 혓바닥이 굵고 이렇게 완전 열받게 생겨야지 좀 열받는데 내가 아는 메롱은 뭔가 이런 느낌이어서 아주 열받는단 말이죠. 너만 업데이트 안 해주셨다. 멤버리 멤버 진버거가 기자에게 햄버거를 좋아하십니까? 라며 장난을 치고 있다. 아니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지 마시고요. 아니 이게 너무 혼자 뻘쭘하게 서 계시니까는. 근데 이제 릴파가 잠옷 찾고 있어가지고 기다리신 동안 좀 멋있긴 할 것 같아서 그랬던 건 나 됐어. 이상한 이세돌? 아니 근데 진짜 이세돌 특이해. 아니 난 버거님인 그 다롱이 진짜 강아지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 근데 진짜 강아지가 아니었던 거야. 근데 이렇게 말하면 진짜 강아지야! 맞아. 버거님 이러시겠지? 우리 다롱이 애기야. 로봇 강아지였어. 로봇 강아지. 로봇 강아지였구나. 깜짝 놀랐어. 그리고 맏언니랑 제일 동생은 갑자기 무슨 막남뿐이 뭐 유아 초등학생들이 유치원생들이 하는 걸 갑자기 사가지고 하겠다 하질 않나. 야 이거 들으면 큰일 나겠는데? 야 이거 위험 발언을 지금. 말랑뿐이 완전 좋아하는데 찬이랑 언니 지금 열심히 키우고 오실라냐? 근데 진짜 노래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웃긴 거 있는데 이런 거 이제 듣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픽인 약간 노래가 생길 거 아니야. 멤버들마다 다 좋아하는 노래 느낌이 다르니까. 그래서 하나씩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보내줄 때 이제 잘 가라 사랑했다 약간 이렇게 보내주고 다 나도 많이 보냈지. 아이고 이때 그림도 그렸었는데 제가 근데 따로 저장은 안 했고요. 찾으려면 디스코도 뒤져봐. 보여달라고? 아니 유출이 아니라 그냥 이런 거예요. 그냥 사람 이렇게 있고 여기에다 이제 패스 아니면 뭐 굿 이런 식으로 캐릭터가 이렇게 푯말 들고 있는 거. 그리고 찬이 같은 경우엔 이제 찬이 픽 노래가 있었어. 근데 약간 좀 아슬아슬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찬이 울고 있고 여기에 바이 바이 적혀있고 이거 보내면서 찬아 이거 필요하니? 이러니까 응 하면서 이거 올리고 제발? 고민이 되네요. 보여줄 수 있는 것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림 그렸어. 귀엽죠? 이렇게 그림판으로 그렸어. 이제 이거는 모르겠다. 나 이게 잘 모르겠다. 애매하다. 약간 요런 거. 저의 버거핑 노래 떨어졌을 때 사랑했다. 아, 되게 좋은 게 많았어. 되게 쟁쟁했습니다 정말로. 이제 새구! 네 저도 보컬로이드 되었습니다 하길래 새구 미쿠로 그려준 거? 이게 가이드 중에서 그 미쿠짱으로 보내주신 게 있어가지고 그 얘기하다가 나왔어. 이거는 새구가 그린 패스 릴퍼 땅을 그린 거 같은? 뭐야 나온 이제 이런 거 그리니까 르르땅이 자기도 그려달라 해서 르르땅 그렸네? 그러고 나서 새구가 뭐는 갑자기 그린 거 잘 안 돼요. 릴파는 그려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릴파 그려가지고 너무 웃겼어. 아니 벌써 영상을 다 본 거야? 너 왕스킵 한 거 아니니? 부디 이 영상이랑 저 영상도 봐줬으면 좋겠어. 킹아.